안녕하십니까. 중년 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팝황입니다. 이틀 전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있었죠.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그 팬데믹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죠. 국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그 환란 속에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발표한 바대로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70%가 유지되도록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한 해설은 지난 영상 긴급재난지원금 핵심 체크에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꼭 참조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누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하나씩 따로따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자는 그 골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1차로 직장의료보험 또는 지역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범위 안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무조건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외 대상은 고액 자산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고액 자산가를 고르는 기준이 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두 번째가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고 세 번째가 1인 가구임에도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종합소득 과세 대상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는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공시지가로 보자면 15억 수준에 이르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세 기준으로 보자면 약 20억 원에서 22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적어서 의료보험료를 적게 낸다 하더라도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액자산가 분류 기준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연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이게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기예금 이자율이 1.6%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연 이자율이요. 이럴 때 이자를 2천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12억 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통장에 12억 5천만 원의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또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마지막 조건입니다. 1인 가구로서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여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고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세요? 차라리 2억 원 주택을 갖고 있고 12억 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22억 원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아유,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제외 대상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에이, 당연하죠.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제외되죠. 그리고 또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하시기 바라요. 아, 외국인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국인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그리고 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 이것도 또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제외 대상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입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쌤통이죠. 이 수칙 위반을 어떻게 가려내냐? 자가격리 이행 여부는 자가격리 시작할 때 담당 보건소에서 배부하는 수칙이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해도 돼요. 뭐 이런 수칙이 있죠. 이걸 어겼을 때 이걸 수행했는지 어겼는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소득에 따라 또 그 시기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고 소득이 달라지니까 건강의료보험료 산정액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3월 29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금이 삭감되고 매출이 줄어들어 수입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회사가 급여 삭감을 4월에 해서 이때 보험료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이하로 내려가서 대상자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험료가, 그러니까 3월 29일 이전에 보험료가 그 이상이었다면 판단 기준일이 3월 29일이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줄어든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보험료를 가산정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뭐냐?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매출입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통장이거나 매출관리 시스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액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 있죠.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인데 소득이 줄어든 것을 입증하시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서 거기서 정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을 지원금 신청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아직은 정부에서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모든 정책이 한 번에 쫙 발표된 것이 아니고 조각조각 정책이 마련되는 대로 세부 사항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지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방법은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